풀떼기까지 올라오고 매운탕 재료가 같이 올라왔네요. 자, 오늘은 양양 후진항에 복수전을 나왔는데요. 저번에 왔다가 똥바람 때문에 낚시도 못하고 쫄복새끼 몇 마리 잡고 그냥 돌아갔었는데 오늘은 매운탕 꼬리를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원래 후진항이 관광객도 별로 없고 낚시꾼들도 잘 안 오는 곳인데 오늘따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죠? 금요일이라 그런가? 아, 이럴 거면 낙산항으로 갈걸. 괜히 후진항으로 왔어. 멍이 불었네. 얼른 입질이나 와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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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여러분, 드디어 매운탕 꼬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대박 대박 대박. 풀떼기까지 올라오고 매운탕 재료가 같이 올라왔네요. 사이즈가 바늘부터 빼야겠네. 보자 보자. 사이즈가 22에 1cm니까 한 2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박. 아, 근데 먹기에는 초장 바르기에는 조금 작죠? 예,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거라. 뿅. 지금 우리 잠바리들 입질은 자주 오고 있는데요. 우리 잠바리들 입이 개미 똥구녕만 해갖고 제 바늘을 물지를 못하네요. 지금 16호 바늘을 쓰고 있는데 아이, 작은 바늘이 없는데 우리 잠바리들 입을 손가락으로 찢어놓을 수도 없고 아이, 속상하네. 아이, 놀래미 새끼 한 마리 올라오고 먹을만한 사이즈는 강간 무소식이네요. 무소식이 희소식인가? 이제 포인트를 옮겨볼까? 지금 시간이 2시 28분인데 얼로 옮겨도 1시간인데 아, 애매하네. 대포항으로 가볼까? 대포항도 뭐 별 볼 일 없겠죠? 지금 포인트를 조금 옮겨갖고 던져놨는데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 분위기 보니까 오늘도 말아먹은 것 같죠? 아이, 진압으로 바꿔서 던져볼까? 아, 심란하네. 아, 보십시오. 대박. 저기 저분 잘 타시는데. 예, 요즘에 바닷가마다 서핑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 보기만 해도 춥습니다. 아, 이놈의 새끼 키가 너무 커갖고 구멍치기도 못하겠고 어쩜 좋지? 어쩜 좋지? 후진항에서 낚시 접고 집으로 고고싱 하다가 너무 억울해갖고 대포항에서 다시 내렸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딱 한 시간만 때려보고 접도록 할게요. 아이, 괜히 내렸나? 여기도 망한 것 같은데? 아이, 환장하건대. 안 커도 좋으니까 한 마리만 물어보시게. 아, 제발. 태포항에 내린 거 후회하지 않게 한 마리만 물어보시게. 오늘 복수하러 왔다가 눈탱이만 맞고 가네요. 아이, 동해나 서해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눈탱이를 치는 거야? 아이, 킹받네.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태포항에 괜히 내렸어. 그냥 집으로 갈걸.